지난 20일 서구청 대상황실에서는 사무실 재배치 환경개선공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실시업계 용역보고에서는 민원봉사과, 기존 시설 일부 철거 후 인테리어 및 칸막이 설치와 1층 홀 및 세목과 홀 부분 기존 시설 철거 후 인테리어 설치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또한 별관측 및 제2청사 기존 시설 철거 후 인테리어 및 칸막이 설치와 건축물 내외부 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무실 재배치 환경공사는 올해 8월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오는 2016년 11월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무실 재배치 환경개선공사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민과 직원 모두 불편한 점을 최소화함으로 보다 좋은 시설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톡톡이었습니다.